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여름철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저는 땀이요. 워터파크 개장, 워터파크 개장. 여름에 막 옷 이쁘게 차려입고 뽀송하게 나갔는데 결국 육수 파티잖아.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땀 관련 콘텐츠예요. 노 PPL, 노 금전 지원 기존 팀원들이 쓰던 제품들과 이 콘텐츠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땀 잡으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제품이에요. 드리클로. 약국에서 판매합니다. 드리클로는 원래 다한증 치료제로 나온 제품인데 땀의 생성을 막지는 않지만 땀을 배출하는 거를 막아줘요. 그리고 그 억제된 땀은 소변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확실해? 먹어볼 수도 없고 그냥.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용해야 되는 그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잘 건조를 한 다음 발라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용 시작 일주일 정도는 저는 매일 사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땀이 좀 줄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2, 3일 간격으로 이제 한 번씩 바르고 자줍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제품은 그 부위를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싹 건조시킨 다음에 바르지 않으면 따끔따끔하고 피부 자극이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꼭 잘 말리고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 제품을 바르고 씻어내지 않고 그냥 옷을 입으시면 옷에 착색되실 수도 있고 이걸 그냥 바르고 잘 안 씻고내고 나가면은 겨드랑이 부분이 좀 까매질 수 있다고도 하니까 조심해주세요. 맞네. 의약용품은 잘 알고 쓰셔야 돼요. 다음 제품은 스웨트롤인데요. 이 제품 또한 약국에서 판매합니다. 이 제품은 땀 배출을 막는 게 아니라 땀 자체 생성을 막아주는 아이템이에요. 이것도 근데 좀 비싸. 5장 들었는데 17,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을 보통 얼굴에 사용합니다. 여름에 야외 촬영이 있거나 진짜 나 그 사람 앞에서 땀 흘리면 안 돼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전날 써주는 건데 사용법은 비슷합니다. 전날 얼굴을 세수를 하고 잘 말려준 다음에 이걸 톡톡톡톡톡톡 필요한 부분에다 톡톡톡톡 한 다음에 자요. 그리고 씻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놀랍게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땀이 안 나요. 신기하지? 냄새가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알코올 향 좀 나는 그런 패드다? 아 이거 비싼 건데 뜯어서 보여줄게요. 아 요래요! 패드. 아이키 뭐지?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걸 만진 이 손으로 눈을 비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동공이 확대가 되는데 그래서 빛 번짐 현상 혹은 눈부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의약용품은 하고 한번 손을 씻어내는 걸로.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요 제품을 진짜 주요 부위, 코, 이마, 볼, 요 인중 요런 데만 발라줍니다. 딱 필요한 부분에만. 자 이제부터는 체온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던 제품인데 정원 가꾸기 혹은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 잠깐 즉각적으로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뭔가 들고 다니는 에어컨 느낌. 몸에 직접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고 옷에다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러한 원리로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좋았던 점은 옷에 막 뿌려도 옷이 엄청 젖지 않는다. 근데 단점이라 하면 이게 달고 다니는 에어컨은 아니고요. 시원하게 계속 뿌려줘야 돼. 그리고 냄새가 이 제품 자체는 쾌적하고 상큼한 레몬향이긴 하지만 제게 익숙한 향은 퐁퐁향이다. 그래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시원하긴 하다. 다음은 두피 쿨링 스프레이. 이거 진짜 요물이거든요. 머리숱이 많거나 야외 활동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뭐 가스가 증발을 하면서 열을 식혀주는 그런 원리인데 요거 자체에 막 멘솔 뭐 그런 게 섞여 있어가지고 쿨링감도 더해집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쉽게 한 다음에 정수리에 꽂고 그냥 쿡 하면은 그 다음에 손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부비부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엄청 시원하고 쿨링감도 좋고 냄새도 좋은데 사이다 냄새가 나요. 근데 단점이라 하면 만약에 머리를 신경 써서 스타일링을 했다. 머리가 살짝 젖으니까 그게 망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의 원인이 두피에 열 때문이라는 사실도 아시나요? 그러니까 여름에 탈모 무서우면 그건 못 참지. 시켜야 돼. 다음 제품은 파우더 시트예요. 물티슈처럼 생긴 이 제품은요. 여름이 되면 제가 가방에 꼭 챙겨 다니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돌아댕기시면은 막 이제 땀이 많이 나진 않아도 전체적으로 팔이나 이런 데 좀 끈끈해지잖아요. 그거를 착 삭아주면은 막 쿨링감도 오고 포송하게 해주는 제품. 이 제품은 크기도 작고 휴대하기도 좋아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데오드란트예요. 과학적으로 한국인들은 땀에서 나는 냄새가 좀 적다고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 혹시나 내 겨드랑이가 외국인일 수 있잖아.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데오드란트가 땀을 억제해주진 않아요. 향균 효과와
탈취 효과가 있는 거지. 근데 뭐 요즘 어떤 좋은 제품들은 그 땀 억제 제품도 섞여 있긴 하더라고요. 데오드란트 보통 사용 방법은 하루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샤워를 아침에 딱 하고 나와. 그리고 건조를 해. 그리고 옷을 입기 전 발라거나 뿌리거나 비비거나 한 다음에 좀 말려준 다음에 옷을 입으면 되는 건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바로 요겁니다. 향기가 딱 비누 냄새라서 요 제품을 쓰고 있어요. 저는 제모를 완료했기 때문에 롤온 타입이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TMI인가? 아무튼. 그리고 데오드란트는 필수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팀원들이 뭘 쓰는지도 알아봤는데 요렇게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그들이 진짜 쓰던 거라가지고 막 열고 냄새 맡기 좀 거북하긴 했는데 어디에 나왔을지 모르는 거잖아. 그 저희 쭌디터의 이 고체형은 적은 기간까지 좀 발림이 거부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겨털에 포마드 바르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익숙해지면 굉장히 좋고, 이 제품 진짜 향이, 아 내가 맡아야 돼, 향이 좋더라고요. 너무 이제 가족이 돼버렸어. 그리고 특별했던 게 저희 빈집자는 요 제품을 쓰고 있는데 요게 페로몬 향이 있어서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좋았어. 실제로 그 조말론의 프리지아? 조말론의 이 향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향이 나서, 만약에라도 이게 나를 위한 향이 아니라 이게 여성분들을 위한 향을 이제 데오드란트로 쓰고 싶다 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스프레이 형식 그냥 확 뿌리는 거 요거 하시면 편해요. 하지만 앞에 보신 스틱형, 롤온형보다는 아무래도 털이 많고 있잖아, 그대들의 깊숙한 겨드랑이를. 그래서 효과가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자, 이제부터는 땀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인데, 어쩔 수 없어도 좀 더 쾌적하게는 해드릴 거예요. 바로 곁땀 패드입니다. 요렇게 생긴 곁땀 패드가 있는데 요렇게 패드가 큰 쪽이 몸 쪽으로 오게끔 하고 겉에 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아 이거 추한데, 요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내 겨드랑이 희생한다, 요렇게 붙이시는 겁니다. 처음에 붙이시는 데는 좀 미숙하실 수 있는데 열심히 붙이다 보면 단련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접착력이 다를 수 있는데 요 제품은 접착력 괜찮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걸 붙이신 다음에 그냥 바로 하지 마시고 집에 나가기 전에 막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런 접착력을 좀 높여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공기리즘. 더워 죽겠는데 한 겹을 더 입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통풍도 잘 되게끔 도와주고 티셔츠 대신 얘가 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티셔츠가 상하는 것도 줄여주고, 게다가 만약에라도 그 제3의 눈 있죠? 그것까지 조금 더 가려주는 아이템이니까 여름에 꼭 공기리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여름을 조금 더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아이템들을 추천드려봤는데요. 이런 꿀템들이 있어도 더운 게 한국 여름이에요. 그래도 이 아이템들 다양하게 많으니까 사용하셔서 조금이나마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모두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 잠깐만. 어이가 없네.